아래에서 나왔습니다. 아, 아니 왜 불츠만 아래에서 나오냐? 불카 들어가면 잡고 있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체력자 급부터 달달하죠. 혼자 공격으로 템도 진짜 빨리 뛰어요. 진짜 빨리 뛰어도 그냥 적음 통이요. 이래서 탱커 상대가 어렵지 않아. 그냥 쉽다니까 엄청. 자판기, 자판기. W를 뺐다? 그러면 이제 킬각이다. 잡아, 쭉. 그냥 딜레마인가. 세트 입장에서 W를 안 쓰면 딜교환이 안 되는데 W를 쓰면 킬각이랍니다. 이거는 아레시아 지우면서 로밍 가는 압박을 넣어놓읍시다. 채굴하는 것보단 쟤네가 자꾸 다이브하려 하잖아. 압박을 넣어줘야 돼. 이러고 진짜 다이브한다? 그러면 쌈싸 먹는 거야. 아이고야. 370볼드 뜯었어. 드리플 먼저 가보긴 해. 한입만. 에이 정말 아쉬운데. 지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오? 산공 돌면은 그냥 공 박아볼까? 이건 잡을만한데? 그렇지. 저는 크게 돌겠습니다. 이거 뭐 좀 하자. 아니 뭐야 왜 아무도 안 치고 나와. 이 둘 묶어놓고 있었는데. 피들 공 슬슬 돌 수도 얘들아. 나? 어, 피드 공 빼. 전멸도 빼. 초대박. 베인이랑 지금 사이드 저랑 성사 안 되거든요? 그냥 공 박으면 잡습니다. 아하하하. 결단을 내렸지만 어림도 없다는 거.
자, 님들아. 고속도로 뚫립니다, 그러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개꿀. 뽕바로니죠? 막말로 그냥 용 주자, 형들. 속도 올리자. 오, 반응했다. 밤의 끝자락으로 첫 공포 맞고 궁으로 두 번째 공포를 씹는 거야. 그러면 정화 없이도 상대할 수 있어요. 피들이 상대팀이 있어도. 볼 수 있거든요. 이번 판 멤버가 저격 밴할 멤버도 딱히 없기 때문에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일깨워주겠다. 마이 파이트 상대하는 거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 보란의 방패를 선택해주면 굉장히 쉬워진다. 두 번째 유성 피하는 꿀팁. 언제 유튜브를 참고했다면 유성을 한 번도 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궁 선입력을 활용해서 말파이트의 급발진 궁극기 반응만 하면은 말파이트는 그저 적응통에 불과하다. 그렇게 월식이 뜬다? 그러면은 뭐 궁 선입력이고 뭐고 절대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안 죽으면서 템차인 템차이대로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탱커 상대가 어렵지 않다. 미스테이크. 원래 유성 피할 수 있는데 탱커가 나왔을 때 너무 눈물 나. 자, 이런 식으로 유성 피하는 겁니다. 말파이트 상대로는 주문자기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패시브 차는 거를 1초씩 지연시킬 수 있어서 얘만한 저금통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W로 이동해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성은. 뭐예요? 막말로 이거 Q플래시 맞아도 맞고서 전멸 쓰면 되거든요? 개이득이죠? 자, Q 맞으면서 이러면 선제 공격을 터뜨리면서 미니언 어그로를 끌리게 해가지고 딜교하는 게이득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렙이 전에서 말파이트가 급발진 궁극기 박는 거만 궁 선입력 계속 활용하면서 피해주면은 변수 없습니다. 그거 한 번만 턴 넘기면은 이렇게 앞에 궁 계속 누르면서 언제 궁 누를지 몰라 이 녀석. 유성 피해주고 말파이트도 함부로 궁 안 쓰긴 할 거야. 저 녀석의 유일한 필살기인데 가볍게 이렇게 한 번씩만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말파이트 지금 못 버티고 또 라인 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고 있죠? 오, 엥? 너무 재밌다. 궁 그림자 남겨놓고 돌아올랬는데 조금 늦었다. 아니 설마? 아니야, 내가 마무리면 이거지. 아, 낙한 킬이야. 이런 제기랄, 이런 젠장. 아, 쉣. 아, 자야킬이야. 젠장. 아니, 자야야, 그게 무슨 플레이니? 맞을 이유가 없는데.
일리아야, 내가 판 만들어 놨어. 이럴 때 불드라가 진짜 좋아. 불드라 엄청 광역으로 넣었거든요. 역전인데? 탑정거랑 멘탈 잡고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 뭉칠게요. 사이드 하지 말고 지금은 사용이랑 본대에 붙어서 같이 시야 뚫어주겠습니다. 같이 쉬고 나가자. 같이. 와우. 뺏기는 줄 잡았쥬. 앞라인 역할 해주면서 CC계 역할 해주니까 내가 힘쓰기 좋아. 끝낼만 할라나? 불드라 맛있고 어? GG. 어? 자야야, 나에게 명예를 줬네. 미안하다 자야야, 너 이번 판 좀 너무하긴 했잖아. 리포 취소는 안 할게.